시민 여러분,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 싫으시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불안해 힘드십니까? 위기 상황에 더 절실해지는 보험.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안전총괄과 옆 창고에서 미팅룸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양산 시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도 역시 저를 도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시청 안전총괄과의 이현지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본인 하시는 업무는 뭐죠? 저희 과의 과 사무 업무를 맡고 있고요.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업무가 가장 주된 업무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시민 안전보험 관련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온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반년 정도 됐어요. 안전총괄과 와보니까 지금 어때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점은 없었어요? 차출이 진짜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의 주말 없다시피 계속 나와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 거 치고는 아직 건강한 편입니다. 네. 안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네, 많이들 아파하세요 지금. 저는 사실 이번에 이거 하기 전까지는 시민안전보험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한 지 얼마 안 됐긴 한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발로 뛰면서 홍보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네, 시민안전보험은 요즘 뭐 개인보험들도 많이 드시지만 그런 개인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재난사고 발생 시에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가입된 보험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네. 모든 양산 시민은 다 대상이 되십니다. 뭐 이렇게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죠? 그럼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전입온 지 몇 개월이 지나야 되는 건지. 그런 조건 없고요. 네. 전입 오는 순간 바로 대상이 되시는 거고. 양산 시민이 어느 지역에서 다치든 여기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시면 다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다쳐도 보장이 되나요? 해외는 조금 예외예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려지지가 않는데 어떤 보장 내용들이 있는지. 주로 이제 지급이 됐던 사례는 대중교통 이용 중에 일어난 사고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보상비, 그 건이 이제 좀 많았고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스 폭발 사고 같은 게 한 번씩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사고로 사망하신 분도 실제로 양산시에서 지급이 됐었습니다. 자세한 보장 내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농기계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시골 가면 실제로 그런 게 많거든요. 옆집 농기계를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보장이 되는 건가요? 뭐라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농기계 이것도 타시에는 없는데도 있거든요. 이제 양산이 약간 농민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그 특성을 반영해서 이번에 넣은 거예요, 올해. 사실 저는 내용이 보니까 저는 산을 좀 타는 편이거든요. 네. 등산 시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 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부상이나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면 훨씬 저는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보험이 있으면은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닌가요? 네, 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도 중복으로 다 보상이 되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 해당이 되신다면 바로 전화 주셔서 무조건 받아가셔야 되는 그런 보험입니다. 근데 이게 안내 내용에 보니까 반드시 본인이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보험의 청구권이라는 게 각자 개인 본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각각 청구를 해주셔야 되고 가입을 이제 양산시에서 대신 해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제가 시민안전보험 조사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들어주는 보험이 또 있는가 요걸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도로관리과 거기서도 양산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국제 안전도시 추진 사업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 보험 같은 것도 그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요 정도 지금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고, 자세한 내용은 도로관리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호인들이나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가 잘 돼서 작년에만 해도 1억 원 이상 넘는 보험금이 지급이 됐고, 자전거를 타다가 난 사고뿐만 아니라 자전거로 인해서 이제 부딪히거나 뭐 부상을 입더라도 보상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양산이 자전거 길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실효성 있는 보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잘 홍보해야 되겠다는 느낌이지 않냐. 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아, 근데 나름 네. 저희 홍보 많이 하긴 했는데요. 제가 처음 알았다니까. 저도 양산 시민인데. 아. 지정하겠습니다. 군대 갔다 왔어요? 아니. 시즌. 안전 초급과 군대식인데? 아. 약간 직장 상사가 많이 괴롭혀요? 아까 뭐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있다고. 아, 응. 혹시 응. 필러 맞으신 거예요? 입술이? 네. 휴,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처음 뵀을 때. 직장 내에서 인신공격 이런 거는 큰일 나. 그, 필러는 아니고요. 아, 자연산이네요. 옛날에 학교 선생님이 막 니는 입술 썰면 한 접시가 나오겠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애들 다 있는데. 어렸을 때 너무 수치스러웠던 아, 기억이 있었어요. 예. 우리 팀장이 너무 그래서 아, 진짜? 우리 팀장 위아래. 아! 여기는 입술이 관련 기준인가요? 제가 만약에 여직원한테 똑같이 그런 질문해서 봐요. 감사합니다. 아, 네. 바로 미친냐 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제 안전 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 보험이라는 게 3년까지는 청구가 가능하시거든요. 예전에 다치신 분들도 3년 안에 청구를 꼭 하셔서 보험금을 지급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니다. 수령? 네, 수령. 아, 다시 할게요.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시가 이제 시민들의 어떤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좀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 고생 많으실 텐데 그래도 좀 더 고생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네.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안전총괄과 옆에 창고 같은 데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필요하실 때 전화 주세요. 1522-3556. 1522-3556.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이상합니까?